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 불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구원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임마누엘 누리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나의 진짜 고백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제배 위에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최고로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안정호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과 감사의 영과 번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소식입니다. 1인 1교회와 운동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카드와 스티커, 책갈피를 드립니다. 믿음의 완주를 향해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알류 중직자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월 1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교구 원리스의 날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각 대교구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원리스홀에서 목요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밝은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하여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저는 이게 한 가지가 딱 기억이 납니다. 낳고 우리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낳고의 복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언약 성취의 내용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취된 언약이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할 자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 주셨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 조금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래야만 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 왜 누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귀한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렸던 현장의 축복은 바로 치유와 현장 변화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현장으로 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그리고 그 현장이 변화되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란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저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많은 질문하고 놀란 것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치유와 현장 변화의 응답은요, 이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장의 치유와 변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현장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며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우리에게 허락하실 치유와 또 현장 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구걸하고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40여세가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약 4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앉은뱅이의 모습을 보시면 40년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대상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자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40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육신적인 것에 딱 걸려버리니까 내 앞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가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게 된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그냥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지금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장 가운데 참된 치유의 응답을 시작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근본을 보는 전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복음 치유와 24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치유를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참된 치유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근본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환경을 두고 치유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이 근본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영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은과 금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은과 금을 얻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이 앉은뱅이의 육신적인 삶이 나아지는 것이 치유의 응답이 아니라 너의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복음 치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현장의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 치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되고 뭔가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 치유의 현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복음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구약의 언약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자,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참 많이 결단하지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보다 다른 게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조용히 해라.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되 그렇게 세상에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복음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지 못하고 아, 이것부터 해결하자. 이게 해결되는 게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닐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현장은 왜 이러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실 때마다 더욱 크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음 치유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지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된 복음이 치유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먼저 눈을 떠라 하시지 않은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으로 먼저 이 맹인을 치유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더욱 크게 예수 이름 부를 때요, 그 환경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치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앉은뱅이가 누렸던 복음 치유의 응답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바로 이 앉은뱅이가 누렸던 최고의 복음 치유 응답입니다. 물론 뛰고 걷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가 걷게 된 육신의 치유가 참된 응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앉은뱅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치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 치유의 응답이 확인됐다는 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또 여러분의 입술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치유, 막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것으로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아, 너한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저런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을 보고 예수 이름 말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되어졌으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쳤겠지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루었겠죠. 우리 예배 때마다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승리하는 삶, 복음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현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 거기 앉은뱅이 있던데 한번 가서 살려보자 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먼저 누렸던 겁니다. 참된 복음 치유의 응답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영적 서밋의 비밀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서밋의 비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 변화를 위해서는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이 서밋 타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냐?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38의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가지고 모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집중 시간, 서밋 타임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 다른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이 언약을 각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다, 이것이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중등부에 이미 복음 치유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아직 저도 도전 중인데 어제 어떤 렘넌트가 뭐라고 포럼했는가 하면요, 제가 연초에 이제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주고 좀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궁금하고 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나눠줬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네가 응답받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 누구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적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렘넌트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짧아요, 중등부 예배를 더 길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 말씀 사모하면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완전 영적 서밋이죠. 완전 복음 치유의 응답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렘넌트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어쨌든 렘넌트가 이런 귀한 고백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이미 그 아이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는 서밋 타임에 도전할 때 우리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서밋 타임의 축복 속에서 치유의 시작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가진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응답은 바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막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습 자체로 이미 증인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 이후에 보시면 이 앉은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앉은뱅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치유받은 그 응답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함께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모여든 게 왜 증인의 응답인가? 많은 사람들이 앉은뱅이의 치유가 궁금해서 어떻게 저러한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게 왜 증인의 응답인가 하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도의 문이, 전도의 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앉은뱅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러한 치유의 응답이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앉은뱅이 치유가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의 응답만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요, 24제자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통해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미리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또 다른 전도의 문의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치유의 응답을 증거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는 24 제자의 삶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제자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제자를 세우는 24 제자가 되겠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으로 갈 때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인 1교회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교회화 할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데려올까, 언제 데려올까라고 전도의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 이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치유의 변화의 응답을 누린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원래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치유와 또 변화의 응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내가 만난 저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행복을 말하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의 행복, 여러분이 누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현장에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제자의 삶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치유의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참된 치유와 변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여러분 발 앞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저 불신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갈 때요, 현장에는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의 치유와 변화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정교인 원리스 세미나를 통해서 1인 1 교회와 운동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수 이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애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1인 1 교회와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 치유 응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영혼에게 이 복음 치유 응답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니 아버지 참된 제자를 세우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24 제자의 응답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름을,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으신 모든 사역과 모든 직분 위에 그들 모두 목사님을 맡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세계복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교회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영혼을 품고 도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현장 가운데 영혼을 살리며 교회의 응답을 누리며 참된 영적인 부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려는 모든 나의 의식 내려놓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 위에,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